미키는 당근으로 귀를 세웠어요.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지도 몰라. 모두 다르단다.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 맛있는 당근이나 먹으렴. 할아버지 귀는 부드럽고 할머니 귀는 동그랗지요. 미키는 생각했어요. 한쪽 귀는 무겁네. 미키를 따라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답니다. 그래서 모두가 12시에 다녀와요. 자, 그럼 다 같이 누구일까요? 맞춰주세요. 사랑거북이. 자, 오늘의 역시 문제. 사랑거북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까요? 친구, 최신 문제. 오, 뜨끔해요. 좋지만, 예, 바로 거래를 토요일에 속하죠. 예, 제가 찍기 있어요. 자, 과연 어떤 친구인가? 아, 저도 모르겠고요. 이 친구는